근데 지금 선생님 들 때 뭐 느닷없이 만화를 하나 한 장씩 드렸죠 뭐? 아, 뭐 영어 연습도 아닌데 왜 이걸 이게 역사가 오래된 일이에요. 95년도에 제가 수인여중 있을 때 제가 고생한 건 저 아는 선생님 계셔요. 얼마나 고단한데 생활은. 근데 어떤 애가 수업시간에 아무것도 하질 않아가지고 근데 연습장을 보니까 만화를 가득 채서 얘야 너는 선생님을 위해서 교과서 단어에 그림을 만화를 한번 그려달라 그랬다. 이제 95년도 근데 제가 600명 중에 597등이었어요 이 그림으로 걔는 졸지의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요즘 애들은 이런 숙제를 좋아하는구나 자기들이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프렌스키라는 사람이 이 지금 시대의 아이들의 특징을 디지털 원주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지털 원주민 얘네들은 인게이즈미 어린이 참여시켜주지 않으면 열받는다 지금은 숙제를 근데 열심히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가르쳐도 애들이 화를 내요 자기들이 하는 역할이 없으면 애들은 화가 그래서 일거양득 애들 시키고 나도 편하게 살고 애들도 행복해 지금 선생님들 나눠드린 학습지 이거는 C반 애들 요거는 C반 애들 근데 C반 애들이 와서 이거는 다 해 이거 들고 네, 바로 이 그림이죠 네, 눈동자 살아요 떨어뜨리다 어떻게 하면 수업에서 아이들의 참여를 끌어낼까 그것이 우리 시대의 화두다 내 수업에서 애들이 또 검색은 우리보다 능력이 탁월해 이 그림 사실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이 그 당시에 이 실패와 좌절 저는 그때 밤 10시에 퇴근하다시피 했어요 수희 아저씨랑 맨날 저녁 먹고 소주 한잔 하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수업에 반응이 좀 되어줄까